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DI고요. 오늘 주가는 뭐 이걸 빨간불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지금 35만 9,500원인데 35만 원을 뭐 직접적으로 찍진 않았지만 36만 원을 뭐 그렇다고 명확하게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시호가에 어떤 가격을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 2차전지 종목들이 빨간불이 조금 더 많습니다. 코스피가 수급이 오늘 조금 더 좋고요. 코스닥이 오후장에 이제 LNF가 올라오는 거를 제외하면은 코스닥 쪽에 2차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다. 네,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이미 2020년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이 강하죠. 예, 지금 뭐 80만 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35만 원, 5만 원이어가지고 반토막이 고점 대비 더 나은 상황입니다. 이게 이 정도로 사실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한 2분기, 뭐 3분기 뒤 이런 것까지 갖다 좀그 주가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예,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평가 논란은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 늘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우리가 이제 현재 보고 있는 2차전지가 이후에는 굉장히 좀안 좋을 거다.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. 그러면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압박을 주는 요인 결국 실적이랑 트럼프거든요.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, 그러니까 뭐 현재 이제 IRA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현상을 뭐 유지해도 될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,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.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. 테슬라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양극재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2차전지의 대장주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실적에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거를 보여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 전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네. 요런 것들. 지금 어제 그 하락에 스노우볼이 이제 굴른 게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4분기에 적자 전망이 나올 거다.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. 이게 그 시발점이 된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를 굴러오는 거를 어쨌든 간에 끊어내긴 해야 돼요.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요인,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, 그냥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 거, 이거는 너무 좀 제한적이에요. 결국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는 중간중간 걸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연속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지금 2차전지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양봉이 두 개가 연속으로 안 나옵니다. 중간에 브레이크 걸어주고 또 밀리고, 브레이크 걸어주고 또 밀리고, 브레이크 걸어주고 또 밀리고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고 양봉을 보여준다? 그러면 근한 달, 지금 1월 동안 양봉이, 뭐 이건 양봉이라기 좀 그렇고, 그쵸?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날은 보합이죠? 이것도 사실 양봉이라고 하기 어렵고. 그러면 이때도 음봉이에요. 한달 동안 내내 그냥 주가 하락이거든요? 오늘도 심지어 0.4% 오르긴 했지만, 이 앞구간에 만든 캔들들이 다 어쨌든 간에 주가가 밀리면서 만들어진 캔들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서 양봉을 연속으로 두 개를 보여준다. 그러면은 이제 횡보가 좀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.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아직까지 그냥 양봉 하나? 뭐 오늘 뭐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그냥 주가가 뭐 빨간 불을 보여줬다? 요것까지는 사실 크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.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찬지가 오늘 대체적으로 다 이런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뭐 음봉이어도 똑같아요. 네, 걔네들이 뭐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막 1%, 그 뭐지, 뭐2% 3% 이렇게 밀린 캔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%나 오늘 뭐 0.5% 올려준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. 개념적으로 보면은. 그래서 지금은 브레이크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. 반도체 애들이 오후장에 반등이 좀 좋거든요. 지금 주도권은 그냥 반도체한테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반도체들이 일정이나 뭐 향후 기대감, 뭐 실적 이런 것들 다 2차전지보다는 냉정하게 우위에 있는 상황이긴 해요. 2차전지가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실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좀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.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답보 상태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근데
만약에 H&G가 너무 이제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코스피야 3전이랑 하이닉스 가지고 올리면 그만이지만 닭이 못 따라가거든요 코스닥이.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지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차전지를 가지고 올려주는 게 코스피는 그냥 반도체 가지고 올려주고 이게 우리한테 다 좋긴 하거든요. 지금 너무 많이 밀렸어요. 너무 많이 밀렸고 한달 동안 주가 연속적으로 하락만 나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? 뭐 이게 그렇다고 무슨 작전 끝난 테마주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렇게 좀 대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또 삼성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는데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좀 가볍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죠. 요즘에 나오는 이차전지들의 하락은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가격 라인 잡는 게뭐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? 40만 원을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, 40만 원을 깨가지고, 이제는 여기가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걸리는 구간이거든요. 35만 원. 하단이랑 이제 요 다음 사이클 만들어질 때 여기 구간인데,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코로나 때 가격이에요. 그때까지 내려가는 건좀 너무 하긴 하죠. 사업적으로 완전 망한 것도 아닌데, 그쵸? 이때는 그냥 지구가 뭔가 마비될 거다 해가지고 그 데미지를 강하게 받았던 영역인데,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좀 너무하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35만 원을 그나마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최대한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정리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이번 주부터 종목 맵, 그러니까 업종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, 어떤 기업들이,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. 뭐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뭐 OLED, 뭐 이전에 LCD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반도체도 그냥 냅다 뭐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막 찍어대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아니듯이 디스플레이 쪽도 똑같습니다. 근데 IT 쪽의 업종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.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도 않고 용어 같은 것들이 워낙에 좀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차전지의 뭐 양극재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. 양극재, 음극재, 뭐 분리막, 뭐 전해질 이런 거다 알잖아요. 워낙에 이차전지 쪽에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. 결국 지금 IT 쪽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걸 참고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종목이라는 게 결국 눈에 많이 익으면은 나중에 내가 진입할 때도 쉽게 쉽게 그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차트가 되게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 종목이 뭐 하는데도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뭘그 주로 이제 메인 사업으로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매수 버튼 누르기 어렵죠. 지금 뭐 통신이니 뭐 반도체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니 해가지고 요즘에 이슈들이 많잖아요. 뭐 애플 비전 프로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온디바이스부터 해가지고 무료 정보 추천 누르시고 SDI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 한주 동안 이제 무료 종목 매매도 같이 하고 요것도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은 또한주 되게 알찬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힘드시겠지만 뭐 지금은 올라가는 거 매매해야죠. 뭐 이거 내려가는 거 맨날 보고 있으면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? 차분하게 반등 기다리면서 내가 손실을 본 만큼 그에 반하는, 그러니까 다른 쪽에 올라가는 쪽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가져올 거는 좀 가져와야 되는 그런 턴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